준이가 21 해야 되죠. 선생님 엉뚱한 거 해놨네요. 오케이. 자, 6개 중에서 몇 개? 4개, 오케이. 이것은 니 연필이니? 그렇죠.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그랬더니 맞으니까 Yes, it is my pencil. Yes, it i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지.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Is this your ruler? 그 맞으니까 Yes, it is my ruler. Yes, it is. 오케이, 그 다음 이거 네 풀이냐?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Is this your glue? 또 이번엔 아니니까 No, it isn't my glue. No, it isn't. 가, 오케이, 잘했고요. 펜슬 한번 써볼까요? Okay, 오, 민준이 쓰기 많이 늘었어. 펜슬. 룰러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룰러 한번 써볼까요? 와우, 룰러까지. 오, 룰러. 그 다음에 글루는 글루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레이저도 나오는데 이레이저로 한번 써볼까요? 그렇죠. 이레이저 지우개란 뜻이었고요. 이레이저까지 배우고 잘했고요. 오케이, 채빈이 소리 내서 복습했어? 엄마도. 오케이, 그래서 자, 안녕히 가세요. This is your pencil은 무슨 뜻이야? This is your pencil. 너의 연필. 그렇죠. 이건 묻지 않는 말이죠. 그렇죠. This is 했으니까 this is, this is 이렇게 묻는 느낌 안 들어. 그래서 this is를 뭐로 만들었더니 이 this 하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붙일 수 있고 묻는 말이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is에 대해서 어제 얘기해 준 게 있는데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에 있는, 멀리 있는? 가까이에 있는 몇 개, 한 개, 여러 개? 한 개를 손으로 가리키는 느낌. 또는 손으로 안 가리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까이에 있는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사용하는 게 this다. 무슨 뜻이길래? 오케이, 그럼 멀리 있는 한 개는 뭐였더라? 그렇죠. 뜻은 우리말로 저것이고 that이었죠. 이제 조금 이따 책에 뭐 나올 거냐 하면 오늘 하고 있을 텐데 아마 these가 나올 거야. these. these의 뜻은 가까이에 있는 여러 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뭐가 나올 거냐면 those가 나올 거야. those. those는 멀리 있는 여러 개. 됐습니까?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your의 뜻은 뭐예요? your. 너의입니다. 너의. you는 너죠. you는 너인데 your는 너의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의가 있으면 나의도 있잖아. 나의. 나의는 뭐예요? 그렇죠. my죠. 그러니까 그래서 is this your pencil? 이건 네 연필이니? 그랬더니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my pencil. 그래, 그것은 나의 연필이다. 비동사 이다, 있다 중에서 여기서 있다죠. 나의 연필이 왔으니까 나의 연필 있다겠어. 나의 연필 이다겠어.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 다 똑같아. ruler, glue. 됐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묻고 답하는 거였고요. 단어 몇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거의 다 확인했던 것 같고요. 지우개 소리가 뭐고? 이레이저. 아까 써봤죠? 오케이. 맞았고요.
ruler, my, pencil, glue. 얘는 뭐였죠? notebook. Is this your notebook? 하면 이거 네 공책이니가 되겠고요. Okay, very good. 잘했습니다. Excellent.